2021 춘계 회장기 실업 탁구 대회 가을에 열리고 있고요. 이제 대회 마지막 날 많은 경기들이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경기 여자 단체전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자 단체전 경기 포스코 에너지와 대한항공, 대한항공과 포스코 에너지의 결승전 계속 이어드립니다. 박지현 청소년 대표팀 감독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왔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여자 팀들 경기만 중계를 하는데 앞선 저희가 전지희 선수와 그리고 김하영 선수의 경기를 또 중계해드렸고 이어서 남자 단식 결승이 있었는데 정영식 선수와 장우진 선수, 네, 접전 끝에 장우진 선수가 형을 이겼어요. 아, 네, 아주 멋진 플레이가 나왔었어요. 네. 네, 저도 감탄을 많이 했는데요. 자, 이어서 이제 여자 이 단체 결승인데 이 경기 많은 팬들이 기다리셨을 거고 이 경기의 단체전 오더를 보시고 아직 못 보셨을 텐데 이 오더를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붙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많이들 가지셨을 텐데요. 네. 아마 가장 큰 바람이 신유빈 선수가 언제 나올 것인가, 또 전지희 네. 선수가 언제 나올 것인가, 또두 선수가 붙을까 안 붙을까인데 아마 많은 그렇죠. 팬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팀의 소원은 아닐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많은 탁구팬 여러분들의 그 바람과 소원대로 1번 단식에서, 그것도 1번 단식에서 대한항공의 신유빈, 포스코에너지의 전지희 선수가 맞붙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신유빈 선수와 전지 양 팀에서 미리 알려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더 싸움은. 아, 그렇죠. 예, 어떻게든지 감추고 오더를 쓰죠. 예, 특히 신유빈 선수와 전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팀에게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찌됐든 두 선수가 처음에 맞붙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임은 이은혜, 김나영, 세 번째 복식은 신유빈, 이은혜조, 그리고 전지희, 양하은조, 네 번째는 김하영, 유한나, 다섯 번째는 강다현, 양하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팀의 이해관계를 떠나서요. 신유빈, 전지희 선수 그 본인들을 위해서는 둘이 이렇게 한번 붙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더를 보니까 대한항공은 다 전진 배치예요. 그렇네요. 네, 신유빈, 이은혜, 그리고 복식까지 전진 배치고요. 포스코에너지는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분산해서 배치를 했는데요. 과연 어느 팀의 감독님의 그 의중이 네. 통하게 될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예, 아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아, 예, 그렇죠. 엄청난 고민하고 오더를 어떻게 쓸까? 네. 네, 그 오더를 쓸때 많은 경우의 수를 그 전날에 다 해보고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서 이제 오더를 쓰는데요. 네.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팬들은 전지희 신유빈 선수가 붙기를 바랐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고요. 첫 번째, 첫 게임에서 첫 매치에서 맞붙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네, 개인 단식에서 신유빈 선수가 3대 1로 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분석을 좀 했을 테고요. 또좀 전략을 가지고 나왔을 텐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네. 또 전지희 선수는 이제 그 본인의 기량이 절정에 올랐고 무르익었기 때문에 특별한 전략의 변화 없이 하던 대로 이제 할 텐데요. 네, 어떤 플레이들이 나올지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신유빈 선수가 이번에 전지희를 못 넘었고 8강에서 단식 무릎을 꿇었고 또 신유빈 입장에서는 정식 실업대회 첫 출전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8강 본인은 많이 좀 아쉬워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네 게임에서 듀스 끝에 지지 않았습니까? 또 네. 그 게임을 신유빈이 잡아냈다면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그 몰랐을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는 3대 1로 전지희가 승리를 했고요. 또 이번 단체전에서 맞붙게 된 1번 단식 결과가 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이 1번 단식의 결과에 따라서 전체 우승의 향방도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렇죠. 네. 그만큼 두 선수의 비중이 양 팀에서 가장 또큰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예, 1번 단식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단체전은 또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어제도 시군 대회 남녀 단체전 끝까지 가면서 끝장 승부를 멋진 경기를 보여줬던 팀들이었는데 이 여자 단체전, 남자 단체전도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자 단체전의 심판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빼먹고 있었는데 오늘 여자 단체전 경기 김경희, 조영미 두 심판이 책임져 주시겠습니다. 네, 국제 심판들이시죠? 아유, 국제 심판이 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요? 네.
국제 심판들은 시험도 봐야 되고 계속해서 심판 자격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탁구가 심판 개입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 하나가 크게 영향을 또 미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좋은 판정 기대를 해주시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전지희 선수의 모습. 전지희 선수 단식 일단 우승을 했기 때문에 전지희도 기분이 좋고 포스코 에너지는 이 여자 단체전만 가져가면 이번 춘계 대회 모두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포스코 에너지뿐만이 아니라요. 대한항공, 명실공히 저희 나라의 그 탑에 있는 팀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신유빈 선수와 전지희 선수가 없었던 두 팀이 종멸 대회 때 맞붙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는 대한항공이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첫 번째 이은혜, 지은채 그리고 양하은, 유한나 올림픽 방식으로 복식을 했었는데 네네. 그때는 양하은, 유한나가 승리를 했고 또 대한항공은 김하영을 내세웠고 포스코는 유한나를 내세웠는데 유한나가 또 승리를 하면서 자, 이 포스코 에너지가 승리를 하지 않을까. 왜냐면 3번이 양하은 그리고 이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나 그때부터 변수가 있었죠. 대한항공은 힘을 냈습니다. 이은혜, 지은채, 강다현 선수까지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리버스 스윕 우승을 차지했던 종별대회. 그때 기억이 대한항공은 또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강다현 선수가 그때도 5번에서 승리를 따내서 이제 팀에게 승리를 안겼는데 우승을 안겼는데 네. 오늘도 5번이에요. 그러네요. 자, 어떻게 될지. 상대는 양하은 선수긴 합니다만 자, 또 끝까지 또 가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벤치에는 포스코 에너지는 김영석 감독님, 슈커 코치 네. 또 우리 레전드 선수들이죠. 대한항공에는 우리 김경아 코치, 당혜석 코치 이렇게 앉아계시네요. 예, 코치진이 꽉 차있는 것도 오랜만에 봅니다. 네, 감독님은 강문수 감독님이신데요. 어디 뒤에 앉아서 열심히 지금 응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의 대결이 시작이 될 텐데 긴장되는 대결이자 기대되는 대결, 모든 팬들도 응원하는 대결이 되겠습니다. 두 선수의 첫 번째 매치 단식 경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전지희 선수가 아래쪽 그리고 신유빈 선수가 위쪽에 위치를 하겠습니다. 전지희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와우. 네, 엄청난 플릭이 들어갔어요. 예. 오, 과감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건 손을 댈 수 없는 네, 물론 엣지가 되기도 했지만요. 와. 네. 신유빈이 이걸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지난 경기에 아쉬운 점을 본인이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안전하게 가지 않겠다. 조금 더 과감하게 가겠다라는 뭐 어떤 그런 선전포고처럼 보여지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리시브는 길었습니다. 네, 약간 너클 서브였고요. 그거를 강하게 푸시하자 신유빈 선수의 리시브가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지희를 넘고 싶은 신유빈, 그리고 전지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신유빈의 서브로 이어갑니다. 야, 신유빈 포인트 가져갑니다. 네, 무게 있어요. 이제 저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예, 그 우리 여자 선수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강하고 빠르고 상대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타구. 예, 지금 두 번의 공격이 신유빈에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유빈의 서브로 이어갑니다. 전지희 백핸드 나갑니다. 신유빈이 한 포인트 더 벌려갑니다. 신유빈이 이 개인 단식 맞대결에 아쉬웠던 점이 조금 소극적인 모습이었다는 얘기였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또 대표팀에서 같이 한솥밥을 먹었고 또 선배고 네. 또 기량도 뛰어난 전지 선수를 좀 상대해서 약간 소극적인 면이 있었거든요, 개인전에서. 자, 일단 초반 신유빈 선수도 물러서지 않고요. 전지희 긴장하고 있습니다. 신유빈의 이번 장면은 네트 맞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포핸드 탑스핀 아웃되고 말았는데 전지 선수의 압박이 좀 좋았고요. 그 압박을 견뎌내면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신유빈 선수도 같이 카운터 어택을 날렸거든요. 네. 좋았어요. 저런 플레이 필요하고요. 저렇게 플레이를 해야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전지도 앞선 상대들과 좀 다른 신유빈과 대결을 다시 맡고 있는데 신유빈의 저항이 거셉니다. 네, 신유빈의 블록 좋았어요. 전지 선수의 회전이 많이 걸린 공을요. 일반 선수 같으면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죽이면서 힘을 빼고 가볍게 받았을 텐데 네. 그거를 거의 카운터 어택에 가깝게 수비를 해냈거든요. 전지희 선수가 좀 밀리는 모습이 보였죠. 그렇습니다. 전지희 선수를 아무도 밀어붙이지 못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신유빈 선수의 그 네 번의 득점이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유빈의 서브. 자, 네트에 걸립니다. 전지희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의 백핸드 탑스핀 회전량이 아주 좋았죠. 묵직하게 걸리는 게 좀 보였는데요. 네. 저렇게 묵직하게 걸리면 상대의 그 라켓이 약간 밀리기도 하거든요. 이때 공이 범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포인트 차. 네, 전지 선수도 공 하나하나를 그냥 보내지 않고 있어요. 전지도 앞선 경기들보다 더 긴장하는 모습. 백핸드 전지 힛! 많이 걸렸어요. 예. 이번에 마음 먹고 회전을 걸었습니다. 네, 신유빈 선수가 지금 두 번의 서브를 길게 넣고 상대가 선제를 하면 맞받아치겠다는 작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전지 선수의 백핸드 탑스핀의 회전량이 아주 묵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켓에 맞히지 못하고 말았죠. 4-4 동점. 전지희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신유빈의 리시브가 뛰어났군요. 네, 신유빈 선수의 리시브 좋았고요. 강하게 압박해 들어오는 신유빈 선수를 보면서 전지 선수도 약간 긴장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포핸드 탑스핀을 할 때 어깨 힘이 조금 들어갔거든요. 힘이 들어가면 실수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전지도 그전 대결, 다른 선수와 대결에서는 가벼운 모습이었는데 지금 조금 힘이 들어간 모습이 있습니다. 약간 좀 달라 보입니다. 예. 전지의 서브, 렛. 네. 신유빈 선수 동작 좋았죠. 포사이드로 흐르는 서브가 오자 그거를 쫓아가면서 백플릭을 하려고, 백핸드 플릭을 하려고 움직이네요. 예. 전지희로서는 수를 하나 잃었습니다. 자, 랠리. 신유빈 또 이겨내고 파이팅까지 외칩니다. 네. 6-4 두 포인트 다시 도망가는 신유빈. 네, 전지희 선수의 공이 빠르고 깊었는데요. 신유빈 선수의 팔을 펴가지고 손목 전환만 이용하는 포핸드 탑스핀을 했거든요. 네. 그 힘이 좋기 때문에, 그 원심력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파워가 나왔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오늘은 좋은 포인트가 나왔을 때마다 파이팅을 주저없이 합니다. 네, 어려운 공인데 멋지게 받아냈어요. 신유빈의 서브 떴죠. 갑니다. 네. 신유빈 공격 포인트 또 하나 기록합니다. 석점차 도망갑니다. 전지 선수의 파워 정말 뭐 최고의 파워인데요. 지금 이해 못지않은 거의 그 육박하는 그런 파워를 신유빈 선수가 보여주고 있네요. 네. 공끝 좋고요. 묵직해 보여요. 탑스핀 할 때. 뭐 버틴다는 느낌이 아니라 신유빈도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상대를 이렇게 뚫어내는 그런 파워가 엿보입니다. 상당히 치열한 대결. 백핸드 신유빈 전지희. 자, 랠리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번엔 전지희가 웃습니다. 네, 저도 웃음이 나오는데요. 예, 네. 전지 선수 저렇게 저런 상황에서 돌아서서 포핸드 탑스핀으로 연결하는 동작이 정말 탑에 있는 선수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지도 긴장하는 가운데 본인의 모습을 또 한 번 멋지게 보여주면서 두 포인트 차로 좁혀갑니다. 자, 신유빈, 전지희.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여자 탁구 대표하는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나갔어요. 아웃됐죠. 한 포인트 차입니다. 네, 저렇게 밀려 들어오는 푸시를 전지희 선수가 잘하는데요. 그냥 몸을 그대로 두고 하면 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살짝 제껴서 뒤로 젖혀서 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그 지면 반력, 지면을 딛는 힘으로 공을 채내는데요. 완벽한 동작이 나온 백핸드 탑스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전지희. 백핸드. 전지희. 네. 대단합니다. 전지희의 공격 성공. 네, 전지희 선수가 선수를 쳤죠. 백핸드 탑스핀을 하면서 그 미들로 하면서 약간 주춤거리는 블럭이 되도록 신유빈 선수를 만들어 놓고 완만한 공이 오자 바로 돌아서서 포핸드 탑스핀. 동작 자체가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전지희가 동점을 만듭니다. 7-7. 첫 번째 게임부터 아주 치열한 두 선수의 대결. 신유빈 공격! 네트에 걸립니다. 전지 선수의 리시브가 떴는데요. 전지 선수가 리시브를 하는 순간에 공의 밑면을 이렇게 살짝 치면서 하회전이 들어가게 만들었거든요. 네. 떴지만 깎인 공이었어요. 저 공을 칠 때 공에 쭉 떴지만 약간 아랫면을 쳐줘야 되는데 정면을 치면서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전지희가 역전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길게. 전지희 힘으로 또 한 번 신유빈을 눌러버립니다. 두 포인트 차 리드 전지희. 네, 전지희 선수 빨라요. 예. 상대의 블럭이 조금만 스피드가 떨어져도 바로 돌아서서 포핸드 탑스핀을 가져가는데요. 본인의 백핸드 능력이 있으면서도 저렇게 돌아서서 걸 때는 더 득점력이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틈을 주지 않고 돌아서서 포핸드 탑스핀으로 연결하는 전지희네요. 자, 신유빈이 대비를 좀 해야 되겠고 역전 허용한 거 생각하지 않고 집중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두 포인트 앞서 있는 전지희. 신유빈 바로 공격. 네트 맞고 나갑니다. 네, 하회전 서브였죠.
게임 포인트 전지희. 네, 전지희 선수가 저 방금 서브를 넣으면서 공을 측면으로 돌리는 것 같지만 라켓을 살짝 이렇게 젖히면서 이렇게 하회전도 같이 넣었거든요. 네. 저런 공은 조금 더 아랫면을 마찰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요. 초반 부진했던 전지희가 역전의 성공, 게임 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신유빈 물러서지 않습니다. 잘했어요. 신유빈 잘했어요. 네. 네, 저렇게 회전이 많이 걸려서 올라오는 공은요, 공의 윗면을 쳐줘야 되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공의 12시 방향에 가까운 윗면을 쳐서 카운터 탑스핀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8대 10. 땀을 닦을 수 있는 시간, 긴장감이 흐르는 두 선수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두 포인트 차이. 지금 이번 대회 전지희에게 위협을 가했던 선수가 없었는데 신유빈이 다시 전지희를 흔들리게 만들고자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전지희 아랑곳하지 않고 첫 번째 게임, 게임 포인트에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추격해야 되는 신유빈의 서브. 전지희 공격 나갑니다. 한 포인트 차이. 접근합니다. 아, 전지희 범실이었죠. 완벽한 찬스가 와서 코스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미드를 선택을 했는데 공 자체가 하회전이 안 걸리는 약간 너클성이었어요. 그래서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신유빈이 다시 한 포인트 차를 만들었습니다. 신유빈 공격, 전지희가 받아칩니다. 첫 번째 게임 전지희가 가져갑니다. 아, 전지희 블럭 좋네요. 회전은 많이 넣는데요. 예, 그거를 위에서부터 예, 누르듯이. 예, 근데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전환을 완전히 피면서 예, 스피드를 줬거든요. 예. 예. 전지희 선수의 뭐 공격도 좋고 블럭도 좋고 신유빈 선수의 그 마지막 포인트 탑스핀 조금만 스피드를 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지희 선수의 공격 우측 공격, 그러니까 신유빈 선수의 포사이드 쪽으로 공격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네. 네, 그 다음 중진, 그 다음 백사이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는 우측이 많았네요. 네. 네, 우측 짧은 서브 많이 넣었어요. 자, 그리고 득점 위치도 역시 우측, 신유빈 선수의 포사이드 쪽으로 득점을 많이 해낸 전지희 선수가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전지희 선수가 공략했던 지점을 알 수 있고 또 정상급 선수다 보니까요, 전략이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예, 우연히 뭐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략 하에 움직이는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두 선수의 전략까지 첫 번째 네. 게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선수가 다 알고 있어요. 서로에게 단점이 별로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판단력이 좀 중요한데요. 네. 네, 그런 순간적으로 보여지는 코스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정확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수준급의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 벤치 싸움도 치열하고 또 이 포스코 에너지의 슈커 코치는 전지희 선수가 포인트 날 때마다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힘차게 박수를 보내주거든요. 네, 그만큼 전지희 선수에게 공을 쏟고 있는 그런 코치죠. 그렇습니다. 자, 신유빈 선수가 첫 번째 게임을 내줬습니다만 첫 번째 출발은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추격하는 모습, 소극적인 모습은 없어졌습니다. 네, 이제 중간에 두 번의 서브, 길게 가는 서브가 통하지 않으면서 전세가 역전됐는데요. 네. 잘하고 있어요. 신유빈 나갔어요. 첫 번째 서브 신유빈이 넣었었는데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의 리시브가 신유빈 선수가 좀 공격하기에 애매한 원바운드 짧게 떨어지는 공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좀 살포시 걸 수밖에 없었는데요. 힘 조절이 안 되면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0대 1 신유빈 나갔어요. 서브 좋아요. 네, 서브 성공하는 신유빈입니다. 네. 신유빈의 서브 장면. 긴 서브를 넣을 때의 공식, 빠르고 깊고 낮게 잘 들어갔습니다. 네트를 타고 낮게 갔죠. 예, 저 순간에도 신유빈 선수가 회전을 먹기 위해서 또 좋은 서브를 넣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는 모습을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 받아냈어요 신유빈. 그러나 전지희가 흔들리지 않고 공격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마지막 공 이전에 코스가 워낙 좋았고요. 예, 직선 코스를 할 때 이미 신유빈 선수의 중심이 무너졌거든요. 예. 그러자 비어있는 왼쪽으로 공략해서 득점을 따내는 동작 전지희 선수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득점 장면의 순간 속도가 71.5km. 와, 빠르게 나왔네. 예, 엄청 빠른 거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 정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마 팬 여러분께서도 아실 텐데. 자, 받아내고 있는 신유빈 선수가 이번엔 승리합니다. 와, 다시 보시죠. 신유빈 저걸 받아. 예. 저거는 신유빈 선수만 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그렇습니다. 전지희 선수의 그 빠른 백핸드 공격으로
거의 예, 왼발이 뜨는 상태로 몸이 중심이 무너지는 상태로 팔을 쭉 펴서 손목의 감각만 가지고 그걸 카운터택을 해냈거든요. 예. 받기도 급급한데 그걸 받고 나서 그 다음 동작까지 이어지는 동작이 아, 참 멋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가제트 팔인 줄 알았습니다. 쭉 늘어나면서 그걸 받아낸 신유빈 선수입니다. 신유빈 선수는 가제트를 모르겠죠. 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 장단을 맞추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아, 예. 신유빈 다시 포인트입니다. 자, 좋은 장면이 있고 난 다음에 신유빈은 곧바로 또 포인트를 가져가는군요. 신유빈이 앞서갑니다. 3대 2. 아, 두 선수가 정말 긴장감도 아, 예, 그 있고, 최고의 선수들 다 와요. 예. 실수를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할수 있는 거다 하면서 포인트를 서로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대 2. 두 번째 게임도 초반에 앞서고 있는 신유빈. 안 아, 이번에 밀려요. 나갔어요. 전지가 버팁니다. 아, 엣지 같기도 하고요. 아, 엣지인가요? 엣지에서 아주 네. 살짝 맞고 미끄러지는 엣지였는데요. 네. 신유빈이 지금 잘했던 게요. 전지 선수가 지금 빠르게 압박을 했는데 그 압박을 견뎌내면서 같이 압박을 같이 견뎌내면서 또 압박을 같이 해냈거든요. 이런 동작 자체, 이런 작전 자체가 아주 좋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밀리지 않겠다는 거죠. 자, 신유빈 선수 지금까지 뭐 경기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단식에서 패했던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경기 제대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포인트 또 앞서갑니다. 네. 백핸드 풀릭이었는데요. 거의 포사이드에 흘러나가는 서브였는데 그걸 쫓아가서 백핸드 플릭을 하면서요. 회전량을 주고 코스까지 미들로 하면서 범실을 유도해내네요. 네. 자, 양팀 슈퍼에이스의 맞대결 첫 번째 게임부터 첫 번째 매치부터 포진돼 있고 긴장감이 이 탁구장 안에 가득 해 있습니다. 이번엔 전지희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신유빈 네트에 걸렸어요. 네, 전지희 선수도 신유빈 선수가 포사이드 지키는 거 알면서도 백핸드 탑스핀을 했는데요. 알면서도 걸릴 정도로 무게감 있는 공이었어요. 네, 전지희 선수가 이번 대회 자신감이 있기 아, 네, 때문에 있어요. 네. 뭐 저럴 때는 뭐 코스 볼 필요가 없죠. 본인의 힘이 있기 때문에. 상대 강한 것, 그것도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두 포인트 차. 신유빈 아~ 성공합니다. 강한 공격이에요. 신유빈 역시 부드러워요. 예, 몸통의 회전력을 이용할 뿐더러요. 손목까지 손목을 손등으로 이렇게 젖히면서 전지 선수의 팔이 닿지 않는 직선 코스로 커브를 그리는 탑스핀이었거든요. 네. 아, 네. 회전량 계산하고 각도 계산하고 코스까지 신유빈 아주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6대 3, 3포인트 앞서 있는 신유빈. 전지희 바로 맞받아칩니다만 신유빈이 이번에도 힘으로 이겨냅니다. 7대 3. 자신감 있어요. 네. 전지희 선수의 그 백핸드 탑스핀이 강력한데도 아, 언니 걸어보세요 하고 길게 놓고 그 회전 많은 공을 네, 카운터택으로 압박을 했거든요. 네. 그 압박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공을 정확하게 성공을 시켰어요. 자, 점점 재밌어집니다. 슈커 코치 그리고 김형석 코치가 감독이 뒤에 있습니다. 아, 신유빈이에요. 백핸드 아, 전지의 허리를 완벽하게 찔러버렸습니다. 네, 전지 선수의 훅서브인데요. 저 훅서브를 저렇게 백사이드 사이드라인으로 빼기가 어렵거든요. 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걸 해내네요. 네. 자, 신유빈 선수 어려운 네. 포인트를 자신감이 있다는 예, 거죠. 자신감 있게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 자, 이번에 전지희. 역시 전지 뭐 만만치 않죠? 네. 유빈아, 너 그거 기다리는 거 알고 있지만 못 받을 걸뭐 이런 느낌으로 네. 예, 아주 그 풀스윙에 가까운 백핸드 탑스핀을 했는데 신유빈 선수 길을 알면서도 예, 라켓을 갖다 대지 못했어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파워가 있었죠. 파워가 있고 빨랐고 자신 있었던 전지희. 신유빈은 그에 못지않은 자신감으로 오늘 맞붙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꽃 튀는 두 선수의 대결 첫 번째 매치입니다. 네 포인트 앞서 있는 두 번째 게임의 신유빈 서브. 신유빈. 네. 자, 공격 좋았고 네. 전지희의 리시브는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신유빈이 아주 잘한 거는요. 전지희 선수가 푸시를 강하게 밀었거든요. 신유빈 선수가 저거를 힘 있게 걸어도 언니가 지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박자를 느끼면서 루프 드라이버로 회전량을 많이 넣었어요. 아, 네. 네, 범실을 유도해내는 영리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9대 4. 아, 또 길게 났네요. 자, 네. 신유빈 아쉬워하는군요. 네. 백핸드가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임팩트 되는 순간에 라켓이 돌아가면서 좀 많이 돌아간 상태에서 공이 맞았기 때문에 탑그대로 벗어나고 말았죠. 네. 9대 5.
뒤져 있는 전재희. 그러나 첫 번째 게임은 먼저 따냈던 전재희입니다. 렛. 신진 선수 리시브 동작 좋아요. 움직임이 신유빈 선수가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 전지희 네. 바로 공격이에요. 한 점 더 따라붙는 전지희입니다. 9대 6. 네, 전지희 선수가 저 백핸드 탑스핀 찬스가 왔을 때 힘을 낼 수 있는 코스는 대각선이거든요. 자신의 팔을 뻗기가 좋기 때문에, 손목을 쓰기가 좋기 때문에 알면서도 신유빈 선수가 그 파워에 눌려서 블럭을 하는 데서 좀 다 걸리고 있죠. 자, 세 포인트 차이. 신유빈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허용하지 않고 게임을 끝내야 될 텐데요. 전지희가 만만치 않습니다. 전지희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7대 9, 두 포인트 차이. 네, 네. 신유빈 선수 블록 좋았어요. 네. 그런데 그걸 맞받아가는 전지희 선수의 탑스핀 좋았는데 그거를 또 맞받아 걸었는데 신유빈이 그거를 돌아서서 다시 공격하네요. 그렇습니다. 전지. 자, 네.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됩니다. 대한항공에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예, 쫓기고 있자 바로 타임아웃을 했고 적절했습니다. 네, 장녀석 코치 김경아 코치가 벤치를 보고 있는 대한항공. 네, 그 지금 잠깐 김경아 코치가 이렇게 손짓을 했는데요. 이거 같아요. 전지 선수가 백핸드를 잡으면 네 대각선으로 많이 오지 않니? 거기를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네. 일단 이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전지 선수의 백핸드가 신유빈 선수의 포핸드를 집요하게 포사이드를 공략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게임에서도 데이터로 증명이 됐잖아요. 네, 그랬죠. 네. 자, 그런 점들까지 본능적으로 또 코치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다시 신유빈 선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지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슈커 코치와 김영석 감독과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단은 추격을 했고 두 포인트까지 압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포인트 더 따내면 이번 게임도 전지가 역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9대 7인데요. 이 두 점 차가 크게 어떤 큰 의미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지 선수가 네. 지금 많이 쫓아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 흐름을 또 한번 끊는 목적도 대한항공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신유빈 선수는 또 신발끈을 고쳐매면서 호흡을 또 가다듬고 갑니다. 자, 양쪽을 다 고쳐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두 선수는요 작전보다는요 순간순간의 판단력, 순간순간의 지금 정확성이 중요해요. 아, 네. 이거를 누가 더 잘 수행하느냐가 승부의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작전은 가지고 나오지만 그게 먹히는 선수의 레벨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서로가 아닙니다. 예. 순간순간의 판단력과 정확성을 누가 잘 이루어내느냐의 싸움입니다. 자, 그 싸움 두 번째 게임 어떻게 이어갈까요? 9대 7, 두 포인트 앞서 있는 신유빈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전지 백핸드 신유빈 받아내고 있고요. 신유빈! 신유빈이 이겨냅니다. 게임 포인트 신유빈입니다. 네. 와우! 네, 신유빈 앞에서 붙어가지고 그냥 계속 압박했죠. 안 물러나고. 네, 잘했어요. 신유빈 아주 잘했고요. 뭐 전지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실점할 수 있을 만한 신유빈 네. 선수의 공격력이었습니다. 저는 또 탁구보다는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표정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탁구를 잘 모르니까요. 신유빈 그렇군요. 선수가 이번에 처음으로 포인트 따내고 전지 선수를 향해서 파이팅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 다음 결과. 그러나 전지희도 버텨냅니다. 아, 대단하네요, 전지희. 네, 거의 그 카운터 어택인데요. 전지 선수가 신유빈 선수의 그 포핸드 탑스핀이 미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자마자 바로 포사이드로 뺐거든요. 네. 저런 이제 순간순간의 판단력과 수행 능력이 두 선수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어느 선수들의 맞대결보다 스피드 있고 힘이 느껴지는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네. 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치열한 두 선수의 대결. 두 번째 게임도 벌어져 있던 점수가 좁혀져 있습니다. 자, 나갔어요. 나가고 맙니다. 신유빈 선수가 두 번째 게임을 따내면서 게임 스코어 1대 1이 됩니다. 예, 신유빈 선수의 포핸드 블럭이 좋았죠. 이 라켓의 면을요 거의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공의 아랫면을 그냥 밀어버렸거든요. 저런 경우에는 공이 앞으로 가지만 약간 이렇게 깔려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 선수의 백핸드가 네트에 맞고 아웃되고 말았죠. 네. 자, 신유빈 선수의 게임 리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상대 우측 공격, 백사이드 쪽으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전지희 선수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네. 네. 공격 개수 36개, 그리고 서브 개수 10개, 우측. 예. 네, 상대를 계속 몰아갔죠. 백사이드 쪽으로. 네.
전지 선수의 포핸드가 강력하기 때문에 백사이드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나 득점은 우측 좌측 양쪽으로 나뉘어서 골고루 득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고 속도 신유빈 선수도 61.4km. 전지 선수가 71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61.4km도 상당히 빠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 그래픽을 계속 보는데 볼 때마다 신기하고 볼 때마다 좋아요. 네. 아마 제가 느끼는 것보다 감독님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느끼시는 거나 또 이 선수들의 플레이가 더 복기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픽셀 캐스트에서 계속해서 개발해 가고 있고 또 완성해 나가고 있는 픽셀 캐스트 중계 플랫폼 픽셀 스코프에서 개발한 픽셀 캐스트로 이번 대회도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의 세 번째 게임으로 이어질 텐데, 자, 이런 멋진 대결에 또 멋진 장비와 멋진 분석과 함께 이루어지니까 저희가 할 얘기가 더 많아지고 네, 있습니다. 뭐 그동안 제가 본 여자 선수들 경기 중에 가장 파워풀한, 가장 빠른 그런 경기를 보고 있네요. 세 번째 게임도 기대하죠. 신유빈 곧바로 백핸드로 리시브를 해봤는데 살짝 벗어났습니다. 이 첫 번째 게임에 첫 번째 포인트를 이렇게 따냈잖아요. 네, 그렇죠. 갑작스러운 상대를 좀 이렇게 압박하는 서브였는데요. 네. 저 서브가 잘못 들어가면 위험하거든요. 상대에게 선제를 뺏기기 때문에. 네. 낮게 잘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신유빈이 선제에서 포인트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전지희가 하나 더 따내면서 2대0으로 앞서갑니다. 네, 신유빈 선수 공이 좀 갑작스럽게 좀 들어오자 그렇게 좀 힘이 없는 백핸드 리시브였는데요. 힘이 없자 전주희 선수 압박하면 앞에서 그냥 바로 밀고 들어가는 백핸드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신유빈의 서브. 신유빈 공격 네. 성공합니다. 네, 전주희 선수는 두 번의 긴 서브. 또 신유빈 선수는 한 번의 짧은 서브로 작전을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상대의 리시브가 뜨자 몸통의 회전력을 이용하는 멋진 포핸드 탑스핀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포핸드 탑스핀을 할 때 손만 가지고 하면 저런 파워가 안 나와요. 발목, 무릎, 허리까지 돌아가는 그런 회전력 상태입니다. 신유빈 서브 포인트! 전지희가 계산을 잘못했군요.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신유빈 선수가 아래쪽을 파고 들어가는 듯 하다가 뒷면을 들고 올리는 상회전 흑서브였죠. 자, 신유빈이 두 번의 본인의 서브 게임에서 전지희에게 포인트를 따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선수 다 두 번 다 서브에 의한 득점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서브로 상대 허를 찔렀던 두 선수 이번엔 전지희에게 찬스 볼을 주고만 신유빈 전지희는 성공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엔 전지희 선수가요 하회전을 많이 하는 것처럼 하면서 슬쩍 밀었거든요. 너클이 들어갔어요. 네. 이걸 간파하지 못하고 짧게 리시브한 신유빈 선수의 공이 높이 뜨고 말았죠. 자, 2대 3, 3대 2. 전지희가 다시 앞서갑니다. 아, 예, 초반부터 치열한 서브 싸움이에요. 예, 이 세 번째 게임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서브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탁구에서 서브가 네. 상당히 중요한데 네. 자, 신유빈 똑같은 포인트. 서브였는데 네. 신유빈 선수 이번에는 라켓을 조금 더 세워가지고 공을 얇게 맞추면서 뜨지 않게 길게 네. 나가지 않게 리시브를 참 잘했네요. 그리고 그게 상대의 진영에 넘어가서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렇죠. 네. 그 테이블을 살짝 벗어났는데 전지희 선수가 저거를 끌어올리기가 끌어올리기에는 너무 테이블에 붙어서 떨어졌죠. 공이 그렇습니다. 좋은 리시브였습니다. 예, 3대 3 동점. 자, 정말 이 서브에서 이번 세 번째 게임은 많은 것들이 갈리고 있는 초반입니다. 3대 3. 전지희 공격. 자, 신유빈 네. 받아냈어요. 신유빈이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4대 3. 예, 신유빈 선수의 지금 작전은요, 그 회전 서브를 넣고, 전지 선수가 먼저 선제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렸다가, 본인이 이제 역습하는, 맞받아가는 그런 작전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진짜 그런 작전인데요. 자, 이번 한번 서브도 똑같은 작전으로 갈지요. 자, 그런 장면들을 계속 바꾸고 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자, 예. 이번에 전지희가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 5대 3, 하나 더 도망가는 신유빈. 네, 계속 상회전을 하다가 지금 이번 한 포인트는 약간 하회전을 넣거든요. 이거 세 번째 게임은 첫 번째, 두 번째 게임과 패턴이 전혀 다릅니다. 네, 좀 달라지고 있죠. 네, 서브가 중요하지만 이 서브 이후에 랠리가 있었는데 이 세 번째 게임은 서브하고 리시브 다음 3구에서 거의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렛. 그만큼
양 선수들이 서브에 모든 힘을 쏟고 있는데 네, 전지혜 선수 한번 길게 넣지 않을까 싶은데요. 길게 넣네요. 길게 네. 네트 맞고 나갑니다. 중요했던 전지희 4대5. 약간 원바운드성 서브인데 약간 하회전이 걸렸죠. 빌릭을 하다가 네트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서브 득점 1호는 전지희. 한 포인트 차. 자, 전진이 대단하네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신유빈이 잘 받고. 신유빈이 이 플릭이 좋았는데요. 네. 이 플릭의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깨를 쭉 내리고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이 전환의 근육이 빨리 돌아가도록 만든 다음에 강한 임팩트만 가지고 백핸드를 했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 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전지희 선수의 그 백핸드의 플릭 그리고 그 순간의 임팩트가 이번 대회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빠른 공을 역습할 때는 어깨 힘이 완전히 빠져 있어야 되는데요. 네. 네, 그 동작을 보여줬어요. 전지희 선수. 자, 그 포인트는 동점 포인트가 됐고요. 동점을 허용한 신유빈입니다. 전지희 네트 맞고 나갑니다. 네, 신유빈 선수 머리가 좋아요. 네, 이번에는 또 길게 넣으면서 상회전이 아니라 하회전을 넣으면서 전지희 선수의 라켓이 좀 숙여진 채로 탑스핀을 했거든요. 네. 상회전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트 상단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네, 신유빈 지금 다양한 서브들을 넣고 있어요. 자, 신유빈의 머릿속에 상당히 많은 작전이 있는데요. 전지희 백핸드 네. 성공합니다. 자, 저 전지희 백핸드 플릭이 상당히 무서운데 이걸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신유빈 선수가 공격을 주지 않으려고 짧게 노려고 했는데요. 좀 길었어요. 임팩트 순간이 조금 공의 측면을 치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좀 들어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공이 뜨고 말았죠. 그러면 뭐 전지희 선수가 백핸드 플릭이라든지 아니면 백핸드 탑스핀이라든지 네. 뭐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요. 네. 보낼 수 있는 코스가 많아지죠. 그렇습니다. 그 임팩트가 또 엄청나기 때문에 신유빈 선수로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6대6 동점. 팽팽한 세 번째 게임. 그리고 두 팀에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매치. 전지희가 이번엔 앞서갑니다. 네, 전지희 선수의 그 네트 앞에 떨어지는 공을 전지희 선수가 이번에 강하게 좀 푸시를 했는데요. 공이 좀 떴어요. 뛰자 이게 좀 신유빈 선수가 좀 라켓을 좀 정확하게 맞히지 못하고 말았는데요. 전지희 선수로서는 행운이네요. 네. 자, 전지희 기분 좋게 또 서브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신유빈 받았고요. 자, 백핸드. 자, 랠리가 이어집니다. 힘찬 랠리. 이 랠리 속에서 네. 전지희가 한 번 더 웃습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주먹 불 끈지는 전지희. 엄청난 펀치가 서로에게서 막 쏟아져 나왔는데요. 서로 치고 받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요. 네, 네. 강하게 몰아붙였던 두 선수 결국 전지희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6대8 두 포인트 뒤져있는 신유빈. 신유빈 공격 받아낸 전지희. 랠리가 또 갑니다. 신유빈 네. 집중하는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예, 서로의 치는 힘이 강하자 서로 약간 중진으로 살짝 물러서면서 예. 예,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랠리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마지막 순간에 전지희 선수의 몸이 왼쪽에 본인의 오른쪽에 몰려있는 걸 알고 신유빈 선수 대각선으로 팔만 이용해서 뻗어내는 코스 공략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7대8 다시 신유빈이 한 포인트 차로 추격. 신유빈 받아칩니다. 그러나 전지희가 버텨내면서 한 포인트 전지희가 다시 벌려놓습니다. 9대7. 네, 네, 마지막 순간에 신유빈 선수의 그 백핸드가요. 라켓이 약간 숙여진 상태로 이루어졌거든요. 공을 좀 강하게 라켓을 세워서 강하게 치는 신유빈 선수인데 그 마지막 공은 라켓의 면이 숙여졌기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다시 두 포인트 차. 세 번째 게임. 9대7. 전지희가 앞서 있습니다. 짧게. 자, 이번에 신유빈의 20을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 넘겼어요. 네, 네트 네. 앞에 짧게 떨어지는 리시브인데요. 거의 그 사이드라인에 붙였거든요. 전지희 선수가 따라가 봤지만 받아내기 쉽지 않은 좋은 리시브가 나왔고요. 자, 압박하고 전지희가 이번엔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아, 두 선수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경기를 만들어주고 있고, 이 경기, 이 매치를 기다렸던 팬들에게 또 좋은 선물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이렇게 제가 봐도요,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플레이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서로에게. 네. 두 선수가 실수하는 거 없이 최고의 플레이로 오늘 이 경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좀 말이 이상할지 모르겠는데요. 실수할 수 있는 공을 실수하고 있어요. 아, 네. 네, 어이없는 범실이 아니라 이런 공이 들어오면은 뭐 어쩔 수가 없지에 가까운 그렇죠. 실수들이 지금 나오고 네.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상대의 공 구질이 좋다는 것이죠. 네. 실수가 없다는 게또 어이없는 실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서로 힘을 빠지게 하는 네. 그런 거 없이 두 선수가 아주 치열하게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탁구를 이렇게 선사하고 있는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네. 참, 저희와 또 같이 중계하고 있는 이 서효영 선수 그리고 김준상 코치가 중계할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만 봐서 미안하다고. 현장에서. 네. 예. 저희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명승부를 두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빨리 코로나가 좀 좋아져서 이런 경기들을 현장에서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예, 우리 팬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전지희 선수가 계속 같은 작전을 할지, 서브의 코스를 바꿀지 좀 궁금한데요. 작전 시간을 본인이 요청을 했거든요. 네, 전지희. 지금 동일한 서브를 넣을 거고요. 통미까지 쭉 가고 있습니다. 힘이 받아놨습니다만, 네. 그 다음번엔 나가고 말았습니다. 게임 포인트 전지희. 똑같은 현상이었는데요. 아, 이거를 가벼운, 네, 소프트 클릭으로 한 전지희의 승리네요. 네. 박자를 완전히 뺏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소프트 플릭이 왔을 때 밀리기도 하는데요. 신유빈 선수가 이렇게 자신 있는 스윙을 하지 못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전지희 선수 세 번째 게임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서브는 신유빈. 세 번째 게임 서브가 포인트를 많이 갈랐는데 전지희 공격 아, 너클 나갑니다. 서브. 네. 신유빈이 서브 넣을 때 상당히 많은 두뇌 회전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이트 탑 서브인데요. 두 선수가 비슷한 패턴의 서브를 넣고 있는데, 저런 탑 서브를 넣을 때한 번은 하회전, 한 번은 너클을 넣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너클이었어요. 네. 다시 한 포인트 차. 신유빈. 전지희. 자, 신유빈 받아내고 있습니다. 전지희의 공격! 나갔습니다. 신유빈 받아내지 못하면서 세 번째 게임도 전지희가 가져갑니다. 게임 스코어 2대1로 다시 전지희가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신유빈 잘했어요. 잘 버텼는데 전지희 선수가 저렇게 강하게 압박해 들어올 때 신유빈 선수가 그거를 다 견뎌냈거든요. 받아냈는데 그러면 전지희 선수 측에서 좀 공을 약하게 보내줘야 되는데 전지희 선수가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들어오니까 마지막에 카운터택이 나가고 말았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나올 수 있는 실수.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지희 선수가 그만큼 잘했죠. 네, 버텨내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실수가 안 나온다면 전지희 선수는 중앙과 상대의 오른쪽 그러니까 포사이드 신유빈 선수의 포사이드 쪽으로 공격을 많이 했고 서브도 포사이드 쪽으로 계속해서 집요하리만큼 서브를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지희 선수가 세 번째 게임을 따내면서 게임 스코어 2대 1로 앞서갑니다. 자, 이 전지희 선수의 포인트 장면 그리고 신유빈 선수의 포인트 장면을 이렇게 그래픽으로 또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초반에는 전지희가 두 포인트 그러나 곧바로 따라잡았던 신유빈이 또 앞서갔던 5포인트까지. 네, 5대 3으로 앞서가다가 네. 네, 5대 5가 됐네요. 자, 그리고 신유빈 선수가 조금 주춤할 때 전지희 선수가 점수를 벌려가면서 이세 번째 게임도 가지고 올수 있었습니다. 아, 이 게임이 재밌는 게요. 벌어질 때 이렇게 확 벌어지지 않고 벌어지는 듯 싶으면 또 쫓아가고 네. 역전하고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는 저희로서는 이게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막으로 보니까 정말 재밌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게임에 이어서 네 번째 게임으로 접어듭니다. 자, 신유빈으로선 반드시 이번 게임을 따내서 마지막 파이널 게임으로 몰고 가야 될것 같고요. 전지희는 더 이상 신유빈과 오래 대결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유빈의 서브. 신유빈 공격 받아낸 전지희. 그러나 신유빈이 한번더 공격을 하면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그 신유빈 선수의 첫 번째 탑 스피닝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지희 선수가 그거를 같이 맞받아치고 돌아섰어요. 돌아섰는데 신유빈 선수의 두 번째 탑 스피닝이 코너 쪽으로 많이 몰렸죠. 네.
일단은 출발이 좋습니다. 또 한 번 체스볼 받아내는 오 전진이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신유빈이 포인트 딸 거라고 힘차게 여기서 공격을 했는데 네. 이걸 받아냈어요. 네, 전진 선수 너무나 잘했고요. 신유빈 선수 3구에서 공이 떴는데요. 네. 제가 생각했던 파워에 한 60% 70%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군요. 저 공은 100의 파워를 내서 상대가 받지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신유빈으로서는 확실한 스매시가 되지 못했고 그렇습니다. 전지희는 버텨내면서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와! 오, 전지희! 크로스 공격 아주 깊숙한 곳에 꽂힙니다. 와. 네, 신유빈 네. 선수의 백핸드 루프 드라이브가 맞게 깔려서 들어갔거든요. 그러자 전지희 선수가 갑자기 박자를 낮추면서 무릎을 숙인 상태에서 가볍게 걸 줄 알았는데 그거를 카운터 드라이브로 아, 그것도 스트레이트로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혀서 했는데 네. 와, 멋있는 플레이가 하나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백핸드 전지희 이 순간 임팩트가 완벽합니다. 네, 전지희 선수가 지금 서브를 넣으면서 신유빈 선수가 백플릭을 하지 못하도록 오른쪽으로 좀 많이 빼고 있거든요. 신유빈 선수가 상대적으로 이 포핸드 리시브가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신유빈 선수 이 리시브를 좀 잘 해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신유빈도 버텨내야 되고요. 전지희가 지금 기세를 올리고 있는 네 번째 게임 초반 신유빈 다시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였어요. 전지희가 완벽하게 신유빈의 생각을 읽어냈습니다. 그렇죠. 신유빈 선수가 저서브를 넣으면서 전지희 선수가 백핸드 탑스핀으로 리시브할 때를 기대했는데 전지희 선수가 간파를 하고 돌아서서 걸었거든요. 네. 돌아서서 가는 거, 찬스만 하면 돌아서서 가는 거, 백핸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가는 것은 상대에게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지금 벤치가 바빠졌어요. 예, 그렇죠. 전지희 선수가 공격하는 장면인데요. 네, 이러면 이제 신유빈 선수가 서브를 길게 넣기가 어려울 거고요. 전지희 선수는 이제 바짝 붙어서 짧은 리시브를 준비할 텐데요. 신유빈의 서브 어떻게 갈까요? 짧게 짧게 백핸드. 자, 네. 전지희 또 한 번 성공해냅니다. 네, 전지희 선수가 백핸드 탑스핀을 할 때나 백핸드 플릭을 할 때 저희가 몇 번 설명해드린 라스트 모먼트 액션 플릭인데요. 네. 공을 칠 때까지는 몸의 방향을 반대쪽으로 갖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또 다른 쪽으로 틀면서 상대를 속이는 동작인데 네, 아주 좋은 공이 들어갔고요. 신유빈 선수는 이제 저런 공격이 나오지 않도록 제어를 해야 될 텐데요. 예. 어떻게 보면 또 전지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신유빈이 지금 네 번째 게임 들어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수가 조금씩 있어요. 찬스를 좀 주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네. 네 포인트 뒤져 있는 신유빈. 이거는 좋았어요. 바로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플릭으로 포인트 가져갑니다. 네, 전지희 선수의 저 서브가 약간 너클성이라는 걸 알고요. 아까 그 리시브 실수하지 않았으니까 찬스를 줬는데 이번에는 강한, 좀 압박을 강하게 하는 포핸드 스매시 플릭에 가까웠죠. 자, 신유빈으로서 네, 분위기 바꿀 수 있는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저렇게 이제 선제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어요. 공격을 네. 안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지희 또 한 번 전지희예요. 선제를 네. 줬는데요. 그만큼 이제 전지희 선수의 서브가 좀 깎이기도 했지만 하회전이 많이 걸리기도 했지만 신유빈 선수 저거를 푸시로 받기보다는 치키타나 좀 이렇게 플릭으로 회전을 주는 플릭으로 하고 본인이 강한 압박을 하는 선제 공격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또 할 수 있는 선수가 또 신유빈입니다. 네, 해낼 수 있어요. 네, 신유빈으로서는 이 위기 상황을 잘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신유빈이 서브 자세로 들어왔고요. 갑니다. 와! 신유빈 성공합니다. 네. 예. 아까 전에 설명드린 전지희 선수의 그 탑스핀에 거의 버금가는 탑스핀인데요. 공이 낮자 무릎을 바짝 숙이고 손목을 손등으로 꺾어서 커브가 그려지는 스트레이트 드라이브. 참 어려운 기술인데 네. 두 선수 다 저걸 그렇게 가볍게 해내네요. 얼마나 많은 연습량이 있었을까요? 네, 그 연습량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두 선수입니다. 신유빈. 또 한 번 신유빈. 이번엔 백핸드. 그렇죠. 저희가 이게 말한 플레이인데요. 저렇게 압박하고 백핸드에서도 그냥 안 하죠. 네. 강하게 공에 뒷면을 쳐서 스피드를 내는 저런 공이 신유빈에게는 필요할 거고요. 전지희 선수는 지금 이제 두 번 당했거든요. 아마 데뷔를 또 할 겁니다. 자, 물러서지 않았던 신유빈 점수를 두 포인트 차이로 좁히면서 분위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희도 만만치 않은
순간 전지희의 서브로 이어갑니다. 그렇죠. 힘의 대결 전지희. 와. 엄청난 장면, 네. 엄청난 랠리를 두 선수가 네, 계속 보여줍니다. 네, 신유빈 선수가 지금 뭐 테이블에 바짝 붙으면서 계속 압박을 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아, 전지희 선수 그거를 살짝 물러서면서 뒤에서 본인이 낼 수 있는 힘을 내면서 카운터 탑스핀을 했는데요. 워낙 힘이 좋아서 신유빈 선수가 붙은 상태에서 받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3포인트 차 짧게 찬스죠? 신유빈 성공! 부드러워요. 신유빈 선수 원바운드 공이 오자 몸은 상대의 백사이드를 향하면서 손목은 상대의 포사이드로 꺾으면서 전지희 선수를 완벽하게 속이는 아주 부드러운 포인트 탑스핀 좋았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저런 드라이브를 할 때는 꼭 발레를 보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부드럽고 유연하고 참 좋습니다. 자, 그런 장면들 신유빈 선수에게 기대를 또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중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자, 신유빈 선수가 그 좋은 모습을 통해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지요. 아. 전지희가 만만치 않아요. 아. 신유빈 한 포인트 네. 차로 쫓아갑니다. 네, 이제 서로 알고 있어요. 신유빈 선수는 어떻게든지 본인이 선제를 하고 압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네, 전지희 선수는 그 압박에 들어오는 것을 살짝 물러서서 본인도 이제 같이 맞받아 걸려고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작전은 나와 있고 누가 이걸 잘 정확하게 수행하느냐의 싸움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유빈 백핸드 전지희가 방향을 바꿨고요. 다시 신유빈 나갑니다. 살짝 벗어납니다. 네, 전지희 선수 네. 아, 이번에는요 전지희 선수가 강하게 하기 어려운 미들 코스로 왔는데 그 공이 오자 세게 치지 못하고 본인도 좀 가볍게 넘겼는데요. 신유빈 선수가 조금 그 공의 박자나 회전량이 달라지면서 네. 범실을 하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전지희 선수 2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8-6 그리고 본인의 서브 게임. 전지희 선수가 지금 방향을 바꿨죠. 예. 포사이드로 본인의 포사이드로 가서 서브를 넣는데요. 성공했네요. 이거를 여기서 넣었네요. 이거를 여기서 아껴뒀다가 예. 일본 선수들이 잘하는 전략인데요. 아하.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포인트 차. 신유빈 선수도 알고는 있었는데 하회전이 강하게 걸리면서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임팩트를 주기가 힘들었어요. 신유빈으로선 다시 위기입니다. 자, 이 위기 넘어갑니다. 신유빈 리시브 좋았어요. 네, 좋은 리시브로 상대 범실을 유도. 다시 한 포인트를 신유빈이 가져갑니다. 네, 상대 몸이 상대 포사이드에 몰려 있자 백사이드를 강하게 압박하는 빠른 박자의 푸시 리시브였는데요. 잘했습니다. 신유빈. 자, 신유빈 두 포인트 뒤져 있는데 여기서 한 포인트를 쫓아가야 됩니다. 반면 전지희는 자, 막아내면서 매치 포인트로 가고 싶을 텐데요. 자, 전지희가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아, 전지희. 네, 야, 참 신유빈 선수가 그렇게 선제를 할 때 웬만큼 속도로 와줘야 신유빈 선수가 계속 걸 수 있는데 전지희 선수가 저거를 온 힘을 다해서 너무나 빠른 백핸드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신유빈 선수가 그 다음 공에서 좀 밀리고 말았어요. 네. 자세도 완벽한 자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전지희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네. 전지희의 매치 포인트 경기를 끝냅니다. 첫 번째 매치 전지희가 난적 신유빈을 3-1로 잡아냅니다. 네. 전지희 선수는 아주 좋아하네요. 네. 그만큼 본인도 긴장하고 경기에 임했다는 건데요. 자, 전지희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단식 때 만났을 때 신유빈보다 오늘 만났던 신유빈이 더 강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서브가요. 조금 아쉬운 게 좀 짧게 들어갈 필요가 있었고요. 길게 넣으려고 했으면 조금 더 사이드라인으로 붙이는 서브가 갔어야 되는데 전지희 선수가 탑스핀하기에 좋은 위치로 들어갔죠. 네. 자, 세 번째 게임 신유빈 선수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과 우측. 자, 상대의 이 백사이드 쪽, 포사이드 네, 쪽. 예. 예, 상대의 백사이드가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득점은 우측, 좌측에서 많이 이뤄냈던 신유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유빈 선수 그 랠리의 능력에서는 이렇게 좀 떨어지지가 않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짧은 풀 처리, 그리고 공의 그 파워에서 조금 언니에게 좀 밀리는 모습을 좀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아직 만으로 17살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보여줄 수 있는 뭐 최고의 기량이고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지희 선수는 확실히 전지희 선 신유빈 선수의 백사이드죠. 네, 예. 왼쪽으로 네. 많이 몰았는데요. 아, 예. 전지희 선수는 사실 그 코스 공략은 큰 의미가 없어요. 본인의 파워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예. 어느 쪽으로 해도 본인이 낼 수 있는 파워를 낼 수 있고 정확성만 있다면 어느 코스든 다 뚫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신유빈 선수의 거센 저항을 따돌리면서 첫 번째 매치 포스코 에너지가 가지고 갑니다.